오르기 전에 말씀하십니다. 너는 얼굴을 딱 봐도 북한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벙어리 흉내를 내라. 야바라는 게 중국어로 야바가 벙어리입니다. 그래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걸로 그런 컨셉이었어요. 그리고 앉아서 밖에 창문을 계속 하염없이 내다보는데 누군가 문을 탁 열리더니 경찰복을 입은 중국 공안이 곧바로 저 앞으로 오는 거예요. 그 딱 바로 오더니 저 앞에 탁 와서 저편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왠지 차표같이 안 들립니까? 중국말로 차표가 저표입니다. 근데 제가 이제 못 듣는 캐릭터였는데 저도 몰래 이렇게 올려다봐. 어? 북한 말인가? 이런 생각을. 아 모르지. 이러고서 싹 머리를 돌렸어요. 그러더니 이 사람이 할머니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서 둘이서 막 쏠라쏠라 중국말을 막 하면서 할머니가 신분증을 내고 제 차표까지 내면서 우리는 돈을 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탔다고. 근데 경찰이 인상이 이렇게 돼가지고 계속 뭐라 그랬더니 다스 배초세! 배초세는 북한 사람이란 소리입니다. 아, 말도 안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냄새 맡고 저를 알아본 거예요. 이분이 일어나라고 하면서 할머니와 저를 데리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.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. 막 걸어가고 있는데 할머니가 야 망했다! 내 북한 사람이다! 이 할머니는 조선족도 아니고 가짜 신분증을 가진 할머니였어요. 뭐야? 그래도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면 공안도 좀 지락펴락하고 뭐 그런 사람인 줄 알았어요. 근데 이 할머니는 자기 코드 속자예요 지금. 자기인지 북성된 할머니가 거기다가 더 어이가 없는 게 아들이 한국으로 갔대요. 그래서 다음 달에 한국으로 가는 스케줄이 잡혀있는 할머니가 돈 좀 더 벌어보고 가려다가 저하고 같이 잡혀서 북성대 위기에 온 겁니다. 세상에 뭐 이런 일이 다 있어요. 따라가면서 진짜 너무 재수없어 이렇게 하면서 제가 왜 이런 할머니를 내가 만났나. 그리고 갔는데 경찰들이 앉아있고 혹시 차 안에서 범죄가 일어나거나 이상한 범죄자들이 있으면 잡아 가두는 칸이 따로 있더라고요. 그런데 운명의 장난인가요? 이 키를 가진 경찰이 없어진 겁니다. 제가 봐서 없어진 게 아니고 어디 다른 땅통에 가서 뭔가를 하고 있겠죠, 일을? 그 칸에 조이를 넣으려고 데리고 갔는데 식당 칸과 붙어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할머니하고 저를 세워놓고 예, 저 경찰이 밥 먹어야 된대요. 저녁에 밥, 중국 사람들 밥 먹는 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. 밥 먹으면서 모든 얘기를 다 하거든요. 어떻게 됐냐면 저희가 이렇게 서 있다고 하면 경찰이 한 2m 앞에서 상을 펴놓고 자기들은 밥을 먹으면서 저를 이렇게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. 보면서 딱 보여줘. 코앞이니까 어디서 뛸 수 있는 사거리가 아니에요. 거기서 있는데 기차가 쫙 들어가다가 어디서 서는 거예요. 기차가 서니까 문이 탁 열리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 순간에 어차피 잡힌 거 내가 가다 잡히면 어떻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에이 따 모르겠다 했는데 0.5초가 됐을까요? 반찬을 집는 눈을 잠깐 저한테서 눈을 뜬 0.5초 사이에 와 저는 제가 거의 홍길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지금도 그렇게 스피드 하진 않아요. 제가 원래 달리기를 뛰면 50명 중 50등을 하거든요. 이게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초인적인 힘이 나오니까.